여러분이 보시는 그 페이지가 다니까, 요 페이지가 다니 금방 끝나겠지, 그치? 요 페이지가 다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주제 포인트 요 작품은 첫 번째가 이 작품도 안에 내적 갈등이 들어가 있다. 뭐와 뭐 사이냐면 춤과 자연에서의 삶인 거야. 똑같아. 구조는 똑같아. 춤과 자연의 삶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떠냐면 가난해서 못 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네? 이런 거야. 이거에서 갈등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걸 갔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걸 하고 싶어도 뭐 해야 돼? 관직에 올라가야 춤을 하지. 관직에 못 올라간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네 갔어. 그랬더니 졸라 가난한데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시는 가난한 삶에 대한 자신의 한탄, 가난한 삶에 대한 한탄이 이 안에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른 시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생활정서, 자신의 삶에 대한 생활정서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 번째, 일시는 반어적 성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우월하다거든. 우월하다 뜻이 뭐냐, 멍청하다입니다. 알겠죠? 자기를 멍청하다 그래. 그런데 이 속엔 자기에 대한 잘못도 있지만 현실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해가 됐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탓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탓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이면적, 그 이면적으로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습니다. 요 세 가지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 다시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삼긴 몸이, 삼기다가 뭐야? 만들어지다야. 어떻게 만들어진 몸이 이처럼 멍청한가? 됐죠? 멍청한 거야. 멍청하다, 멍청하다, 그처럼 멍청하다. 됐죠? 멍청하대 자기는. 그건 멍청해. 멍청하다, 멍청하다, 그처럼 멍청하다. 이봐 번님네야, 멍청한 말 들어볼래? 자, 멍청한 말 한번 들어보래. 자기 멍청하다고. 이 내 젊어신제 멍청함이 그지없어. 자기 겁나 멍청하대. 이 내 젊어신제는 젊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멍청함이 끝이 없어. 이 몸이 삼겨남이, 이 몸이 태어남이 금수와 다름으로, 금수는 짐승이죠. 짐승과 다름으로, 미주 가볼게. 애친 경영과 충군 재장을 분내사만 해였더니, 거다 미주 가봐. 애친 경영은, 애친, 친은 부모님이야.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고, 애친 경영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고, 충군 제장은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손하고. 이해가 됐죠? 어른에 공손하고. 그럼 이거 뭐니? 유교적 가치관이겠지 뭐. 애친 경영과 충군 제장은 유교적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유교적 가치관을 분내사, 여기서 분내사는 분수 안의 일이니까 그냥 자신의 분수 정도로만 이해할게. 이런 일들을 분수로 여겼더니, 됐죠? 분수로 여겼어. 혀다가 생각하다야. 분수로 생각하였더니, 됐죠? 분수로 생각하였더니 한 일도 못되며 세월이 늦었으니. 한 일이 못됐다는 얘기는 뭐야?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한 일도 못되어 세월이 늦었으니, 한 일이 되지 못해 세월이 늦어졌으니 평생 멍청함은 나를 따라 길어간다. 평생 멍청함이 나를 따라서 길어져가. 나 젊었을 때 멍청했는데 그 멍청함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야. 멍청함이 지속되고 있는 거야. 아침이 부족하니 저녁을 근심하며. 얘들아 여기서 아침이 부족하니 앞에다 써봐. 밥이 이렇게. 아침에 뭐가 부족해? 먹을 게 부족해. 아침에 먹을 게 부족하니 저녁을 근심하며. 당연히 저녁을 근심해야지. 일간 수옥은 초가집이야. 초가집이 비 새는 줄 알았던가. 초가집에 뭐까지 새? 비까지 새.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데 비까지 새는 거야.
얼마나 멍청해. 대체 얼마나 멍청해. 계속 갑니다. 현수백결. 현수백결은 낡은 옷입니다. 낡은 옷에 부끄러움을 어이하냐.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 무일 줄은 남 속일 줄 알았던가. 이렇게 돼. 남 속일 줄 알았던가. 자, 그럼 네 줄 묶어볼게. 아침이 부족하거늘 저녁을 근심하며부터 남 속일 줄 알았던가까지 이렇게 네 줄 묶으면 이게 자신의 처지입니다. 자신의 처지는 좀 어떤 처지야? 가난하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젊었을 때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뭐 해졌다고? 겁나 가난하다고. 됐죠? 겁나 가난한 거야. 관직이 올랐으면 돈이라도 있지. 돈도 없어요. 집이 가난해. 여기까지 됐죠? 가난한 거야. 계속 갑니다. 멍청하다 멍청하다 그처럼 멍청하다. 계속 멍청하다만 나와. 우아하다 겁나 나오네. 그죠? 춘산의 곳을 보고. 춘산은 봄산이고 곳은 뭐겠어? 꽃이겠죠. 봄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 하정 여름 정자에 잠이 들어 꿈 깰 줄 어이 알며. 추천 가을 하늘에 달 맞아 밤드는 줄 어이 알며. 동설 겨울 눈에 시흥. 여기서 시흥은 시를 쓰고자 하는 정서입니다. 시를 쓰고자 하는 느낌이야. 시를 쓰고자 하는 느낌에 겨우 지움을 어이할 사시 강을 암울한 줄 모르라. 여기서 암울한이란 건 어찌할 줄 모르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사시 강을 어쩔 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자, 밑줄 한번 까볼게. 사시가음을 암울한 줄 모르라. 그 다음 밑줄 까봐. 그러면 이 네 줄을 요약하면 이거지. 맞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난 잘 모르겠다. 사시가음을 난 잘 모르겠다. 이거니까. 이게 요약해 준 거야. 그러면 사시가음을 어찌할 줄 모르리라는 이 말은 자신의 가난 때문에 자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가난 때문에 자연을 즐기지 못해. 자,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말로에, 여기서 말로라는 건 세상 끝에 버려진 몸이 무슨 일로 사념은 생각인데 걱정이라고 바꿀게. 의역하면 세상 끝에 버려진 몸이 무슨 일로 걱정할까. 인간 시비를 듣도 보도 못하거든. 여기서 인간심이란 건 인간의 옳고 그름이니까 속세야. 인간심에다 세모 치세요. 속세야. 속세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거든. 일신연고. 여기서 일신연고는 잘되든가 망하든가 백년을 근심할까. 그러니까 내가 속세도 못 나가봤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냐 이거예요.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해가 됐죠? 계속 갑니다. 멍청하다 그처럼 멍청해. 됐죠? 아침에 누워있고 낮에, 여기서 낮에는 낮이 아니라 저녁이야. 아침에 누워있고 저녁에도 그러하니. 하중 누워있네요. 시체놀이 중이야. 하늘이 만들어낸 멍청함을 내가 설마 어떡하겠냐. 그래도 애달프다 고차 앉아 생각하니 이 몸이 늦어 나 애달픈 일. 여기서 애돌은 애달픈 일이야. 이 몸이 늦어서 나 애달픈 일 많기도 많다. 나 애달픈 일 많기도 많아. 100번 다시 죽어 옛사람 되고자라. 옛사람의 동그라미. 이건 성현이야. 공자, 맹자 같은 성현. 100번 다시 죽어 옛사람이 되고자 하니 희왕천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희왕천지나 요순 1월이나, 자, 희왕천지 동그라미, 요순 1월 동그라미처럼. 희왕천지나 밑에 요순 1월은 태평성대입니다. 그렇죠? 태평성대야.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요순 1월, 태평성대를 잠시나마 내가 살았을 것을, 그러니까 원래는 1월이니까 해와 달을 꿰단데, 해와 달을 꿰는 건 태평한 시대에 살아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의역하면 이렇게 돼. 태평한 시대를 잠시나마 살았을 것을. 순박한 풍속이 이원하니 토박이 다 되거다. 거다 밑줄 치고 별표쳐. 이게 핵심인 거야.
결국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순풍은 순박한 풍속이야. 순박한 풍속이 멀어지니, 이원은 멀어진 거야. 순박한 풍속이 멀어지니 투박, 투박은 거친 풍속이에요. 거친 풍속이 다 되었대. 결국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뭐 때문이라고? 모진 현실 때문인 거라. 이해가 됐어? 순박한 풍속이 다 죽고 투박한 풍속이 되었다는 것은, 투박한 풍속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장이 결국 자신의 삶의 원인을 제시했는데 이 원인은 현실의 비정함. 이게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현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투박한 풍속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한만한 정회를 눌다려 이르느뇨. 그래서 한만한 정회는 어지러운 생각입니다. 어지러운 생각을 누구에게 이르려뇨. 이르다가 말하다지, 그치? 누구에게 말할까? 의역할게, 그냥. 어지러운 생각을 누구에게 말할까? 태산에 올라가 천지파랑이나 다 바라보고 재고. 자, 여기서 태산에 올라가 천지파랑은 온 세상이야. 온 세상을 다 바라보고 싶구나. 이런 겁니다. 다 바라보고 싶구나. 그럼 얘들아, 아까 우리 했어. 관동불교에서.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을 바라본 사람이 누구였어? 공자죠. 그러면 여기서 태산에 올라가 천지파랑이나 다 보고 싶다는 것은 공자처럼 살고 싶다. 이거야. 공자처럼 살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야. 관동교육 해놨던 게 있다야. 그러니까 대충,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태산으로는 공자였잖아. 추노. 그래서 추노는, 여러분이 아는 그 추노 아니에요. 잡아라! 그럼 추노가 아니라, 이 추노는 공자와 맹자입니다. 그렇죠? 추노는 공자와 맹자야. 왜 추노가 되냐면, 추나라가 맹자의 고향이 추나라고, 노나라는 공자의 고향이 노나라서 추노는 맹자 공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자 맹자를 두루 걸어, 공자 맹자의 공자를 두루 살펴, 걸어는 살펴야, 두루 살펴, 성현 강업하던 자체나 보고 지고. 자, 성현 강업하던 자체나 보고 재고, 그 다음 쭉 걸어. 그러면 이게 결국은 학문 수양인데, 학문 수양이야. 이것이 누가 말하는 삶? 화자가 원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된 거, 자기는 공자 맹자를 두루 살펴서 성현 강업,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그 자취나 보고 싶다는 거야. 즉, 바꿔 얘기하면 자기도 공부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학문 수양이야.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도 보이지 않나. 이 심한, 여기서 이 심하다는 건 심하다 이겁니다. 심한 내 모습을, 양이란 건 모습이야. 내 모습을 슬퍼한다 어이하리. 슬퍼한다 어이하리. 이리 만리에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여기서 만리란 건 먼 곳이야. 먼 곳에 눈을 뜨고 태고는 옛날입니다. 옛날의 뜻을 두니. 옛날의 뜻을 뒀어. 옛날의 뜻을 두니. 우월한 심호는, 여기서 우월한 심호는 멍청한 마음입니다. 멍청한 마음이 가고 아니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태고의 뜻을 두니까 멍청한 마음은 가고 아니와. 인간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을 할꼬. 인간에다가 세모 치세요. 이건 속세입니다. 속세. 속사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을 할까. 축타의 망언을 이제 배워 어이하며. 자, 축타의 망언을 이제 배워서 어이하며. 송조의 미색을, 여기서 송조의 미색은 잘생긴 얼굴이야. 잘생긴 얼굴을 얼굴같이 잘 할런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게 내 얼굴로 될까? 이런 거야. 내 말이 이해돼? 자, 그럼 두 가지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축타의 망언은 한자성으로 교언영색이에요. 한자, 축타의 망언이 뭐라고? 한자성으로 교언영색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아첨이지, 아첨.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첨하는 말을 이제 배워서 어떡하겠냐. 얼굴 이거 된다? 이거야.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래. 자기 얼굴 보고, 이건 안 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얼굴도 아니고. 좀 그런데. 얼굴도 아니고. 심지어 아첨은 더 못해.
그럼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줄 묶어봐. 축타의 망언을 이제 배워 어이하면 송조의 미색을 얼굴같이 잘하려면 이거 두 줄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 봤는데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랑 다른 사람에게 아처 말고 잘생긴 얼굴로 꼬시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럼 이건 결국 현실에서 솔직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들 꼬셔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이것이 속세의 세상 이치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이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예, 부정적이네. 그러니까 속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난 아차하고 얼굴로 남들 속여가면서 그렇게는 못 살겠다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우담 산초실을 어디 얻어 먹으려노. 우담 산초실에 동그라미 칩니다. 신선이라고 쓰세요. 이거 먹으면 신선돼요. 이거 신선되는데 이런 열매를 어디 가서 먹으려냐 이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뭐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뭐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신선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무이고 못 고이미. 여기서 무이고는 무이고 못 고이미는 사랑받지 못함이 이런 거야. 사랑받지 못함이 다 멍청함의 탓이로다. 내가 멍청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니 회다는 생각하다니까 일생 사업이 멍청한 일이 아닌 일이 없구나. 이 멍청함을 거느리고 백년을 어떻게 하겠니. 아이야 잔 가득 부어라. 취하여 내 멍청함을 잊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됐어? 그럼 마지막에 위주 가볼게. 아이야 잔 가득 부어라. 취하여 내 멍청함을 잊자라는 건 극복 의지가 아니죠. 그죠? 멍청함을 잊는 건 잠시나마 잊는 거니까 뭐겠어? 현실에 대한 체념이 되겠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현실을 비판하는 거야. 아첨하고 얼굴 예쁜 걸로 믿고 개기는 새끼들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지?